정부가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는 유예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요걸 좀 잠시 중단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기 전까지 2천 명 지원을 변경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발언까지 더해 대화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말을 뒤집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1년 유예안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내놓으라는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의료계 입장도 들쭉날쭉입니다. 앞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과 함께 총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합동 브리핑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비상대책위가 자신을 배제한 채 활동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자체도 저하고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비대위가 해체돼야 되는 거죠. 의료계에 공통된 의견을 만드는 것도 이후 정부와 타협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5주간의 휴강 끝에 수업을 재개한 전북대 의과대학. 강의실과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빈 강의실에서 일부 교수들만 비대면 수업 강의를 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 일이 많지만 알아서 먹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수업을 재개한 경북대 의대 역시 수업은 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입니다. 수업 자료를 업로드 해놨는 거를 그걸 다운받으면 저 수업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전북대와 경북대 등 14개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17곳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재개가 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한뜻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별 학생 상담과 설득에 노력한 결과 금일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의대생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협회는 행정상의 수업 재개와 학생들의 실질적 수업 수강은 다르다며 수업 거부에 대해서 학생들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들이 개강을 강행하는 건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해 학생들이 유급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유급을 당하거나 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의대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수업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의 만남. 3시간의 회의를 끝낸 의사협회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평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만남 직후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다던 박단 전공의 대표의 언급과도 내부의 적이 나를 힘들게 한다던 임현택 의협회장의 언급과도 조금은 다른 평가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박단 전공의 대표 탄핵 움직임이 일면서 파열음이 생기는 가운데 봉합에 나선 셈입니다. 어떤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의견 표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의협과 전의교협, 전공의 비대위 등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목소리도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이번 주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며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전향적인 발언이라면서도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2천 명 증원과 관련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수사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 처리나 절차가 멈추거나 변화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오늘까지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1만 375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일부 의대들이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